가슴에 대한 질문. 혹시 있나? 일반 여성 회원들이 만약에 가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인클라인. 왜냐면 이제 일반적 그 가슴 운동이라고 하는 이 그 근육 발달의 그 운동 방법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여성들에게 가슴 운동을 추천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왜냐면 여성 가슴 자체의 그 여성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이제 뭐 조금 우리가 미용적인 뭐 여성의 미적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뭐 트레이닝 방법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면 여성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플랫이나 디클라인 각도보다는 인클라인의 계열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이제 가슴 상부에 대한 어떤 패트 줄이고 가슴 상부의 근육 머슬 파이버에 대한 그 좀 이렇게 강도를 올리면 아무래도 이렇게 업되는 어떤 그런 그 모양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뷰티업. 그러니까 여성의 뷰티업. 이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질문 또. 없어요? 여성에만 관심 있는가? 또. 제가 이제 가슴 운동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플랫벤치, 뭐 피라미드 기법 써가지고도 진행했었고, 또 다시 역피라미드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드랍 세트를 써서 뭐 가슴에 최대로 뭐 자극을 주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사용했던 게 바로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였어. 그러니까 그때는 머신을 안 쓴 거죠. 그냥 바벨 벤치 프레스 하나를 가지고 피라미드 기법으로 1RM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RM을 하나 맥스로 이렇게 리프팅에 성공을 한 다음에 바로 중량을 50% 정도로 떨어뜨려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럼 펌핑의 느낌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인클라인에 가가지고 뭐 덤벨 프레스하고 덤벨 플라이하고 이렇게 막 프리웨이트적으로 다 묶어서 진행을 해봤거든. 근데 그런 때에 발달된 어떤 그 가슴의 발달 정도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그 장비를 활용한 운동법이 훨씬 더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이점을 얻었고 또 모양적인 변화에서도 이점을 얻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프리웨이트의 운동 방법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그 베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현재 어떤 뭐 머신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뭐 더 발달되었다라는 결과를 얻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프리웨이트가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 운동 경력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뭐 10년을 주기로 한다면 뭐 10년차 처음에는 뭐 체육관에 가보면 다 바벨 덤벨밖에 없었으니까 그 운동밖에 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올드스쿨 스타일의 뭐 아놀드 시절 때 운동법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 뭐 그 10년 동안은 이 풀리가 들어간 케이블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프리웨이트에 추가시켜가지고 진행했으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5대5로 제가 섞었겠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발달을 얻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10년 차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플레이트 로드가 이제 개발되면서 플레이트 로드에 프리웨이트를 섞는 것보단 플레이트 로드와 머신 케이블 장비를 더 섞어서 더 많은 자극을 전달시킨 거지.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금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프리웨이트의 트렌드가 낮고 플레이트 로드의 트렌드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머신의 장비가 꼭 뭐 초보자를 위한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플레이트 로드는 더 경력자가 쓰기에 더 적합해요. 초심자보다. 왜냐하면 더 그 한쪽씩 진행해서 더 높은 중량을 가지고 더 많은 반복, 그다음에 더 많은 통제, 그리고 더 좋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초심자가 뭐 사용하는 어떤 장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단 경력자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뭐 좀 긍정적인 뭐 근육의 발달의 결과를 뭐 얻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견착의 의미가. 견착? 견착의 의미는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는 게 견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스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하고 밀면서 패킹이 풀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프레스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패드에 등을 고정시키잖아요. 고정시킨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 가슴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견갑골을 모으는 것뿐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견갑골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럼 견갑골을 모으고 견갑골을 피면 동작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가슴의 전만을 만들기 위해서 견갑골을 모으는 것뿐이야. 근데 그 견갑골을 모을 때 뭘 갖고 모아야 돼? 롬보이드를 갖고 모아야 돼. 능형근을 가지고. 능형근을 활용해서 모아서 고정시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이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롬보이드라고 하는 능형근을 이용해서 견갑골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견갑골은 능형근이 붙들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프레스는 뭘로 진행하는 거야? 가슴으로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슴으로 진행시킬 때 가슴 근육 자체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가슴 근육의 기시점으로부터 정지점이 멀어지면 그게 신전이야.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정지점이 기시점으로 가까워지면 그게 수축이죠. 그러니까 롬보이드로 견갑골을 딱 모아서 완전히 패킹 상태, 즉 움직이지 못한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깨, 왜냐면 어깨에 붙어 있으니까 이 어깨를 뒤로 보내고 어깨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동 범위가 이 상태에서 완전히 이렇게 쫙 펴지면 견갑골이 풀려요. 그래서 전문 바디빌더들의 그 프레스 방법을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로 잘 살펴보면 최대 신전은 나오거든. 근데 최대 수축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안 가고 어디 게 여기서 내려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하는 이런 그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왜 저렇게 깔짝깔짝깔짝깔짝 운동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깔짝이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오히려 경력자들은 그러한 짧은 가동 범위를 통해서 해당 근육 부위의 섬유만 참여시키는 거죠. 아주 고난이도의 테크닉이에요. 근데 그거를 깔짝깔짝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질문의 요지는 등 부위가 딱 고정되는 거. 근데 그 고정의 의미는 롬보이드로 고정을 시켜라. 그리고 견갑골을 자꾸 움직이는 어떤 이런 형태의 프레스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해답이에요. 하나만 더. 손을 발을 좀 넓게 잡는 넓게 잡고. 근데 이제 그 프레스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양손의 간격은 자신의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넓어야 돼. 근데 자기의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좁게 되면 상완 삼두박근의 참여가 많아지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가동 범위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예전에 뭐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일부러 좁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내리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슴에 대한 이 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론인데 프리웨이트로 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어. 왜냐면 다른 협동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프리웨이트를 가지고 그런 변칙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자기가 타겟하는 어떤 근육의 자극 전달이라는 게 그렇게 뭐 생각처럼 전달되지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특별하게 디자인된 플레이트 로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 만약에 정거근 부기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SMR을 이제 실시를 한 다음에 활성화 운동을 좀 쓰시는 게 근데 이제 전거근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가슴 운동에 해당되는 그 부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전인 동작을 할 때 네. 바벨 프레스 할 때도 네. 높이가 틀려지는 맞죠. 왜냐하면 전거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팔을 거상시킬 때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밀을 때 이때 전거근이 다 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거근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주된 포커스는 사실 전거근은 보조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거근도 전거근이지만 사실은 소흉근이 더 저는 그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슴이 이렇게 신전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최대 신전 자꾸 더 신전되고 더 신전되면 이 근육이 찢어져 버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찢어지니까 그 찢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소흉근이 반대적으로 작용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전거근도 그 역할은 하긴 해. 근데 더 많이 작용하는 건 사실 소흉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 운동을 할 때
즉 어깨에 대한 어떠한 그 관절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전거근에 신경을 쓰는 것보단 소흉근에 더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 라크로스 볼 같은 거 있잖아요. 라크로스 볼을 가지고 전거근에 대한 SMR을 더 많이 진행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거근 쪽으로 좀 유도, 아니 전거근, 소흉근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싶어. 그게 오히려 더 균형 맞추는 데는 전거근보단 소흉근에 대한 포커스가 더 그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다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